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방송 컴스TV입니다. 요즘은 영탁의 즐거운 소식들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탁은 지난 6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 불쑥 나타나며 SNS는 물론 유튜브, 각종 언론 매체까지 영탁의 근황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성시경 콘서트에서 영탁과 성시경의 아름다운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일까 궁금하시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탁과 성시경은 2021년 7월 1일 사랑의 콜센터에서 처음으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들의 전쟁, 운명의 1초, 갓 시경팀에서 영탁과 성시경은 섹시한 남자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영탁은 섹시한 남자를 여자 키로 열정을 다해 불러주었습니다. 이에 성시경은 영탁의 노래를 듣고 잘한다며 영탁의 고음에 당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탁의 고음은 당시 김희재까지 놀래키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영탁과 성시경의 인연이 이어지며 영탁이 성시경 콘서트 축가 관람석에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영탁은 성시경 콘서트에 늦지 않으려고 송진우 동생에게 생방송인 줄 모르고 전화 연락을 시도합니다. 송진우는 현재 2시부터 4시까지 송진우의 용감한 라디오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송진우도 생방송 중에 연락 온 영탁 형의 전화를 받고 내심 좋았는지 청취자 여러분들 영탁 형에게 방금 전화 왔다며 자랑을 합니다. 성시경의 콘서트는 6월 2일 금요일부터 6월 6일 화요일까지 저녁 7시에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영탁은 마지막 6월 6일에 아끼는 동생 송진우와 함께 성시경 콘서트에 관객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영탁과 송진우의 노천극장 등장으로 주변에서는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탁을 가까이서 실물 영접을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게스트로 출연하나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영탁이 여기서 나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탁은 단순히 똑같은 관람객으로서 참석을 한 것입니다. 영탁은 시작 전부터 일찍 들어와 핸드폰도 안 보고 옆 사람이랑 대화도 아예 안 하고 진짜 푹 빠져서 관람을 하였습니다. 초대석 관람 매너에 감동받은 거 손에 꼽는 영탁이라며 관람 매너에 다들 놀라는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처럼 영탁은 자신이 초청받은 성시경 콘서트인데 자신이 더 주목을 받으면 실례인 걸 알기 때문에 초특급 관람 매너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남들은 다 일어섰는데 영탁과 송진우는 자리에 착석해서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콘서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성시경은 콘서트 중에 영탁과 송진우님은 편하게 공연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비춰주지 말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성시경 콘서트 축가는 규모도 작고 가까이서 공연을 느낄 수 있는 공연입니다. 영탁은 예전에 큰 무대는 관객과 가까이서 마주하며 노래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자신이 생각하는 큰 무대라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탁은 팬덤의 상징인 코발트 블루 가디건을 입고 와서 성시경의 콘서트를 바라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람석을 바라보고선 자신의 콘서트 무대를 상상하기도 하며 나중에 자신의 콘서트는 이런 식으로도 해봐야겠다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저녁 7시부터 시작한 공연이 10시 30분 넘게 지속된 콘서트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최고의 관람 매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영탁의 주변에서는 최고의 매너를 보여준 영탁을 칭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성시경도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메워준 영탁과 송진우에게 카메라를 비추지 말라며 최고의 예우를 해준 듯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콜센터에서 시작된 영탁과 성시경의 인연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성시경의 콘서트 통계를 살펴보면 남자가 24%, 여자가 76%입니다. 남자 24%에 영탁과 송진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남자로서는 여자친구 등에 떠밀려가는 콘서트에 영탁과 송진우의 큰 발걸음으로 성시경은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시경 콘서트에서 영탁과 성시경의 아름다운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